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얘들아, 테카넥님 다리 좀 느려라. 하, 진짜 어른 공격 모르냐. 야, 얘들아, 그러지 마. 너무 나이 많아 보여, 그러면. 왜 그러냐. 응? 저 한 달 뒤면 앞자리 세 살이야, 맞아요. 루아, 어서고. 오늘 갔다 할 거예요, 밥 먹고. 응. 아니,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. 역시 치킨은 같이 뜯어야지. 인정? 치킨 같이 뜯어야지. 인정? 인정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동생 이거 치킨 뜯은 거지 아까? 일단 넣지 그냥. 동생들이 왜 말이 없는지 알아요? 일단 얘는요 흰둥이 지금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흰둥이는 원래 말이 없고요. 얘는 기대하지 마시고요. 얘는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긴장했어요. 오케이? 그래서 둘 다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혼자 김태강 혼자 씨부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 형님들? 예, 저 혼자 씨부릴 수밖에 없습니다.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. 예, 저 혼자 많이 떠들어야 돼요. 예, 아처키리는 지금 주눅 들었어요. 아니 말이 없어도 이 녀석들 치킨 사줬는데 좀 노력을 해라. 자, 치즈 스틱. 치킨 가고 하고 가겠습니다. 유튜브에 형님 카트 루치 먹는 법 보고 루치 조금씩 벌고 있어요. 아이, 축하드립니다. 나이, 나이. 감사합니다. 아, 나 토끼라서. 아, 맛있다. 치킨 양이 존나 많아. 튀김이 진짜 부드러워요. 색깔 보이시죠? 와, 질입니다. 어, 저는 고3이요. 저는 고1입니다. 야, 근데 둘 다 뭐 입에다 치킨을 다 묻히고 먹냐? 네. 감사합니다. 니는 여기 콧구멍 왼쪽에 붙었어. 됐어. 라초싱은 원래 말 많잖아요. 긴장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. 왜 긴장돼요? 카메라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. 아. 태카니 형님, 제트 동생들 잘생겨주시네요. 태카니 형 같은 형 있어도 좋겠네요. 제가 원래 동생들 잘생겨줘요. 흔들리지, 그렇죠? 네. 제가 얼마나 동생들 잘 챙기는데. 루아, 니도 왔잖아. 저번에. 맛있다. 역시 치킨은 여기지. 뭔가 되게 부드럽죠, 치킨이? 네. 기름도 많이 없고, 치킨에. 일단 치킨 양이 존나 많아.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먹으니까 또 양 많지. 예.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딱 좋은 게 뭐냐면 카트가 2시까지 점검이래. 개이득이지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검하는 동안 치킨을 먹고 소통한 다음에 좀 더 컨텐츠 딱 하면 되는 거예요. 인정?
몰라, 긴급 점검했어, 아까. 좀 전에, 긴급 점검했습니다. 사탕은 꺾었어요. 태권학생 유진님 12개월 연속. 아, 유진형이 1년 구독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따위! 유진양, 1년 구독 고맙대. 저 부산 살아요. 라철씨. 예, 형. 저희 집에 오니까 어때요? 처음이라 긴장됩니다. 아니, 긴장된 거 말고 저희 집에 오니까 어때요? 제가 원래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게 태형 집이다 보니까. 예, 이제 왔잖아요. 원래 흰둥이가 처음에 혼자 놀러 했어요. 근데 라차랑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된다, 흰둥아, 다른 사람만 함부로 올 수 없다 이러면서 얘기했죠. 그래 했는데 흰둥이가 부탁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, 그럼 같이 오거라 이렇게 했지.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도 통수를 당해가지고 애들을 함부로 못 믿어요 이제는. 그래가지고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친한 지인들한테 줬어. 근데 걔네들이 또 이상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보니까 전화번호가 틀려요.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그래가지고 이 좀 닦으라고요? 예, 알겠습니다. 아, 너무 배고파갖고 지금 막 정신없이 먹고 있어. 아이, 우리 유진양 1년 구독 나이 따이 고맙습니다. 어제 나 8주년 기념해갖고 1년 구독. 라차 그 막잖아, 라차 맞아. 어제도 막았어요 저. 어제도 저 오지게 막았습니다. 그래갖고 제가 어제 멘티스 삭제했죠.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,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? 그럼 이거 치킨 먹방 끝날 때까지 내가 봤을 때 말 한마디도 없다, 이거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지금. 내가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? 끝날 때까지 이거 말 한마디도 없을 것 같아. 치킨 먹방 끝날 때까지, 진짜로. 게스트는요, 예, 저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. 여기 라처캐리, 여기 검은색깔 옷을 입고 있는 흰둥이. 예. 아, 흰색깔 다음에 입고 와 무조건, 알았지? 예. 흰둥이는 무조건 흰색깔 옷을 입고 오면 딱 돼. 그럼 흰둥이다 이렇게. 플레이더 화이트예요, 플레이더 화이터. 그리고 라처캐리는요, 지금 여러분들 끙끙이 팀 다들 아시죠? 뭐 라스 끙끙, 뭐 라처 끙끙 뭐 그런 거 다들 길드 보셨어요. 끙끙이 팀. 거기에 끙끙이 길드의 마스터 김태칸 핑길드죠. 인정? 예. 맛있죠? 여기 둘이는 친해요? 원래? 친한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이 없어가지고 안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. 야, 네. 야, 형이 없을 때 아까 둘이 있을 때 말 많이 했어? 네, 그래도 좀 많이 연락도 타이니까. 아니 네? 아까 부산 왔을 때 둘이 만났을 때. 네. 형 없을 때 둘이는 말 많이 했어 아까? 네. 그래? 네. 지금 이 분위기 아니었지? 네. 아처가 긴장해서 말을 못해서 그래요. 그렇대요 여러분들.
닭다리 많으니까 닭다리 또 드세요. 닭다리. 감사합니다. 닭다리 먹어. 헬스 다닌지 중 이때 약간 야매. 민근이 형 제가 화이트예요. 한 2-3년 정도 헬스 했었 하고 있죠 지금도. 자 얘들아 좋은 방법 하나 왔어. 너네가 채팅으로 라차님 흰둥이님 하면서 계속 질문해. 그래야지 말할 것 같아 얘네들. 나는 어차피 많이 씨부리는 거 아니까 라처님, 흰둥이님, 뭐뭐뭐 이렇게 얘기해. 알았지 얘들아. 그렇게 부탁할게 얘들아. 밀기링 조용히 해. 저 키 177 정도 돼요. 전 대전 살아요. 좋아 좋아 좋아. 아이고 반팔이 아니라서 팔뚝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렇대 얘들아. 침묵은 좀 자제해주세요. 이거 얘들아 먹고 있는데 뭘 시키고 하지 마라 좀. 제 화이트예요 리우스 형.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. 내가 네. 이걸 왜 하고 있지? 대전 살아요 대전. 전 서구 쪽 아니에요. 옷은 못 벗을 것 같아요. 부끄러워? 라처님 팔뚝 키보드만 하다고. 오 팔뚝 크다 야 얘. 세네. 니 벤치프레스 한 120 드나? 저 몸무게 65kg다 보니까 지금 85까지밖에 못 들어요. 아 진짜로? 내가 벤치프레스 110까지 했었거든 옛날에 운동할 때. 몸무게는 75. 몸무게 75대 110. 많이 했었어 옛날에. 지금은 근데 그렇게 안되고. 근데 벤치프레스 처음에 할때 진짜 거짓말치고 복무게가 20kg인거 알지? 예 20, 알지? 20. 15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어. 예 복무게만 맞지? 예 근데 처음에 벤치프레스 하잖아요 복만 들기도 또 힘들어 맞지? 예 그니까 뭐 한 5개 하잖아? 5개까지는 괜찮아. 근데 한 10개 넘어가는 순간 존나 힘들어 맞지? 예 나도 처음에 벤치프레스 처음에 봉으로 시작했다가 양쪽에 5kg 5kg 넣고 그러면 10kg의 벤치 그 봉무게 20에 30kg 하고 40, 50 이렇게 늘렸지. 회관이 형 그러면 라차님이랑 팔씨름 어때요? 내가 질 거예요 지금. 얘 팔뚝 보니까 지금 내가 질 것 같은데. 나 운동을 안 해갖고 나도 지금 운동 안 해갖고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. 지금 허리 아프고 나서부터 운동 한 지금 안 한 지 한 5년 됐을 거예요 나도. 다 빠졌지. 나처는 대전 안 살아요. 서울 살잖아. 아니다. 아 조용히 해. 라처 어디 살았지 잠깐만. 라처가 저기. 서울 아니었어. 서울 아니었어. 라처가 저기 어디냐면 그 천안. 저 충남은 맞는데 정확히 어딘지는. 충남 아산. 아닙니다 형. 논산. 죄송합니다. 연무대. 어디지? 논산에 예전에 여친하고 놀러 갔다가 다음 날에 헤어졌습니다. 라처야 왜 헤어진 줄 알아? 여친이랑
에버랜드가 아니라 논산에 가서 그래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응. 여자친구랑 놀러 갈 때 논산이 아니라 에버랜드, 오케이? 예. 그리고 내가 듀카티에서 아이고 수혜 여자 지금 왔고 내가 진짜 거짓말 지금 다음에 카도라스 꼭 여기 앉힌다 진짜 내 카도라스 진짜 꼭 앉히려고 일단 카도라스 얼굴이 궁금해 저 몇 주 전에 여친하고 많이 싸우고 헤어졌어요 지금 안 하죠 연애 근데 라차는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봤거든요. 두 번째 맞나? 예. 그때 첫 번째 리그. 리그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리그, 두 번째 그 멸망전. 예. 세 번째 오늘 맞지? 예. 형들 그 내 리그 나갔을 때 화면에 잡힌 택한 부스터 맞지? 예. 존나 큰 거 종이 진짜. 그 해설자가 그랬잖아. 와 저렇게 큰 그 치어풀은 처음 봤다 하면서 어 택한 부스터 그. 그 해석 그 뭐지 리그 할 때 내 그때 동아 1등 했을 때 맞지? 예. 그때 얘가 왔었는데 화면에 둘이 있었어. 양계 맞지? 예. 한쪽이 너무 크니까 한쪽 한 명이 왼쪽에 있었고 한 명이 오른쪽에 둘 다 잡혔어 카메라에. 테카니가 평소에 라처님한테 어떻게 됐으면은 라처가 저러냐고? 내가 뭐 했는데? 저기요 제가 뭐 했습니까? 내 라처 군기 안 잡았어 나 얘들아 나 애들한테 군기 잡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형님들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제발 어? 아, 그러지 말라고 했어 나 형들 제가 뭐 군기 잡는 군기 반장인 줄 아세요 형님들 아 저기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말주 이런 게 체육관에서 그 단아가를 많이 사용하라고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관장님이 잘못했네. 아니 관장님이 할 때는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그런 그 이제 활동 어 관장님 말씀하시는 그 운동 활동 또는 어 그런 활동에선 당연히 단아가를 많이 쓰는 건데 어 이 평소에만 쓰는 아이고 우리 티칸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러면서 힘능이처럼 야 살살짝 이렇게 딱딱 해야지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까? 이 카면은 씨부레 내가 지금 존나 불편해. 아 미치겠다 나 지금 얘들아 진짜로. 저도 체육관에서만. 아 내가 지금 불편해 죽겠어 진짜로. 아. 이게 습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단아가가. 듀카티의 승려님 10개 가자. 나쳐야 너 옆에 인티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돼. 라차야 너 옆에 힌트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된다고. 승현이 씨부레 새끼. 라차가 지금 몇 살이지? 저 지금 17. 예. 17? 힌둥이가 19. 네. 맞지? 양 존나 많지? 예. 우리 양 존나 많아. 박스가 작아서 그렇지. 치킨 양이 아직. 아직 거의 한 반마리 남은 것 같은데? 이봐, 치킨 아직 존나 많이 남았어. 보입니까? 근데 여기 치킨 맛있어, 되게. 깔끔해. 이 동네 중에서 치킨 먹어본 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자,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, 유튜브.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, 치우고 올게요, 치우고.